KBS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자, 선우. 좋으면 그냥 솔직하게 좋다고 말해요. 너들이 그래갖고 무슨 연애부서에 가서 뭐하냐? 아, 네. 정말 쟁쟁한 분들이 후배 오르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될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45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KBS 꽃보다 남자의 이민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09년 최고의 신예로 떠오른 이민호 씨는요, 이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나무인 재벌 2세 캐릭터로 고중표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첫 시상식인데, 레드카펫 입장하다가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요. 지금도 촬영하고 있을 저희 꽃보다 남자 팀의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영훈이 형, 저 상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수환이 형, 그리고 옆에서 항상 저를 보좌해주고 잘 챙겨주는 우리 제이 형, 항상 예쁜 옷 입혀주는 혜진이 누나, 미애 누나 너무너무 고맙고요. 굉장히 떨리네요. 저희 꽃보다 남자 끝날 때까지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고 고민하는 배우 이민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